오늘 되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든 부부들의 갈등을 함께 고민해 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부부 성의학 전문가 강동우 박사님, 정신과 전문의 백혜경 박사님,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님, 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대화의 기술만 조금만 익혀도 이 부부 싸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서로 대화가 단절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말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데 대화가 단절되는 그 순간 사실은 더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냥 임의로 아, 저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나를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걸 거야. 이게 나쁜 의도일 거야. 점점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대화 단절 자체가 사실은 갈등을 더 좀 나쁘게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저는 그 부부의 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거리는 말문을 닫는 데서,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데 시작하고요. 이제 점점 멀어지고 분노하게 되고 원수 같으니까 각방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거까지 가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대화가 줄어드는 것, 그 지나친 각방, 별거가 많은 분들은 별거하다 보면 사이가 좋아질 줄 아는데 이 대목에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방, 별거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예. 싫더라도 가능한 같은 공간에 있어야 거리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고 네. 대화